들어갈까, 오늘? 가자, 펜션으로 가자. 아빠 펜션으로 보여줄게. 가보자. 와. 와. 야, 기대된다. 펜싱 후배들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정원이 형이다. 맞다, 정원 삼촌. 맞아, 삼촌 왔었잖아. 아, 정원 삼촌. 아, 정원 삼촌의 목욕이기도 하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억 안 나? 아빠랑 똑같네, 기억 안 나는 거. 세계대회 1등한 거. 이거 체육관이야. 야, 넓은 펜싱 체육관에서 학생들이 묵묵히 땀 흘리면서 훈련 중입니다. 야, 준호 아빠의 과거를 보는 것 같네요. 언젠가 국가대표로 뛸 그날을 준비하는 펜싱 후배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거 체육관이야. 야, 기분이 어떨까? 가면 안 다를 것 같아. 아주 군기가 깜짝 했구만. 달라, 말투 딱 달라졌어요. 아, 말투 달라졌어요. 그렇구만. 어색해, 많이 어색해. 얘들아, 얘들아, 여기는 다 너희들 아시다시피 이제 김준호 선수. 뭐 다 알지, 그지? 아유, 당연히 다 알죠. 박수. 영웅이죠, 진짜 영웅이죠.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릴 때는 이제 김준호 선수가 너희들한테 좀 기술들 원포인 레슨 같은 거. 해주려고. 와, 영광이에요. 메달리스트가 이렇게 우리한테 진짜 와서 큰 기회다. 지도를 해준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좀 잘 들어서 이번 시합 때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잘 좀 봐줘.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운동 시작할까? 네. 야, 후배들도 레슨 받을 생각에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레슨 기대되는데요. 네, 아빠. 진짜 기대돼요. 어, 뭐야, 역시. 오메야, 이거. 야, 그러고 보니 그동안 우리가 마음 모습은 천재 음악가, 스타 셰프, 뭐 준이 이모. 오랜만에 이 본업인 모습을 슈돌해서 보니까 너무 멋있는데요. 아, 그나저나 우리 은 어디 갔지? 어, 그러게. 은은 누가 돌봐주나? 아, 형도 이랑 같이 섞여 있구나. 어디가? 아니, 비리 부는 사랑이도 아니고. 아, 갈비 떠도 먹고. 오, 잘 먹는데? 야, 진짜 잘 걷는다, 언니. 야, 여기 진짜 걷는 거 연습하기도 딱 좋네. 너무 좋지, 너무 좋죠. 뭐 궁금한 사람? 뭐? 거리를 모른다고? 친구가 이쪽으로 와봐. 와, 어, 멋있어. 벌써 샷쳐. 멋있어. 아니, 비율은 왜 이리 좋아? 야,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야, 지금 동작을 봐주는 거구나. 저 이쪽으로. 지금 할 때 약간 뒷다리를 이렇게 살짝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근데 약간 추진력을 좀 받는 거야. 여기서 이어지고 여기서 이어지고 한 번에 분석해서 진짜 살짝 안 추워. 뭐가 부족한지. 되게 멋있어, 그치? 아빠 뭐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자, 여기서 손만 빨리 피면 돼. 아까 뭐라 그랬지? 뒷다리 붙을 때 손 피는 거야. 네. 준비하고 있어, 항상. 어깨는 빼고 꼭 오케이. 와. 아, 후배들 진짜 완전 집중하겠어요. 빨리 안 가도 돼. 그냥 이 거리만 유지하면 돼. 거리 안에 들어오면 돼. 돼. 어? 뭐라고? 왔다 갔다. 한다. 뭐? 아, 방금 점수 낸 거예요, 방금? 그쵸. 너무 빠르다. 입이 딱 빨라졌어, 다들. 다음, 뭐 궁금한 사람? 야, 역시 펜싱 국대 김준호입니다. 궁금한 거 물어봐서 그거 딱 해결해주고. 와, 아, 대박이다. 다리랑 타이밍 밸런스가 안 맞았어. 우리는 타이밍으로 하고. 와, 진짜 멋있다. 아,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우리 애들도 펜싱 시킬래. 너무 멋있어. 아야. 기다렸어. 자, 늦어. 계속 늦어. 동작이 다 끝난 다음에 뭘 하면 늦어. 내가 어디 때리는지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포인트를. 자, 다시.
여기는 지금 꽁냥꽁냥. 아, 새롭게 육아 시작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시합처럼 연습을 해야 돼, 시합처럼. 나중에 시합할 때 그치. 그 애드리브가 안 생겨. 연습을 실전처럼. 태훈아, 잘 모르겠지? 시간 없지? 태훈이 그래도 잘 모르겠지? 이건 시합을 뛰어봐야 되니까 1대1 대결. 코치님의 즉석 1대1 대결 제안인데요. 지금 후배 제일 잘해요? 당황했습니다, 어? 지금. 3학년이에요? 잘하는 어, 근데 이 후배 이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러게요. 국가대표 선수인데 5점 중에 3개는 잡아줘야지. 국가대표는. 에이, 스포츠에 잡아주는 게 어디 있어. 안 되죠, 어? 안 되죠. 도쿄 올림픽 메달 빼는 거야? 근데 좀 그래? 그래도 조금 빼는데. 그래도 빼는데. 잡아주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시죠. 8포인트 뛰고 8포인트 뛰어서 3개 잡아주고. 아니, 8포인트 반은 하프는 가지. 괜찮습니다, 뭐. 4개? 아, 4점 받아주고. 아, 4점 받아주고. 제가 지면 오늘 여기서 운동 끝내고. 아, 오늘 끝내주라고 운동을. 와, 뭐 걸었어요, 또. 아빠 잘했어? 선수들의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안 되는데? 시간 오늘 안 남은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가대표의 자존심을 걸고 코베와의 1대1 대결을 펼치는 김준호 선수. 자, 과연 승부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후배들의 칼트가 열려있어요. 맞아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어. 우리 아빠 우찌를 볼게. 화이팅. 네 개만 따면 돼, 네 개만, 네 개만. 네 개만 따면 돼. 옆에 갈래. 뭐야, 뭐 어떻게 벌써 됐어요? 벌써 된 거예요? 대박. 야, 좋아. 진짜 어렵다. 옆에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야? 또 와, 아니 3점 남았다. 나 태훈 후배가 바로 1점 따라잡았습니다. 그래, 달래. 와, 뭐예요? 6대2? 이러다 진짜 지는 거 아니야? 브랜, 알레.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야, 기억을 숨기고 있었구나. 와, 처음에 살살했네. 야, 동점. 야, 순식간에 동점. 야. 내가 전쟁 줄 알았지. 달래. 달래. 아. 뭐야, 7대7 마지막 1점. 자, 이제 마지막 1점 승부입니다. 왜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죽자고 해. 오기야. 봐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최후의 한판 승부입니다.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렛. 알레. 오오오오오. 야, 기차. 와와와와. 야, 손이 땀이. 손이 땀이 나요. 오오오오. 마지막 1점이라 쉽게 결판이 안 납니다. 와, 이겼어, 이겼어. 아, 진짜 이긴 거 같아. 이겼어. 야, 역시. 간절한 후배. 오빠가 너무 봐주는데. 후배들 일찍 퇴근시키라고. 약속이니까. 아, 진짜 그래도. 멋진 승부였습니다. 맞네, 그래, 형님. 와, 최고다. 이래저래 좋네요. 맞아요. 한 시간 사람 다 알겠지만 그 뭔가 젖었죠. 기술 동작은.
피드백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준호야,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한테 또 원포인트 레슨 너무 잘해줘서 그 기를 받아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많이 지도할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준호야, 빨리 들어가고 가는 거 좋은데 이거 좀 먹고 가라. 형이 사는 건데. 우와, 뭐야? 진짜 있어. 뭐야? 야, 칼퇴도 시켜주고 칼퇴도 시켜주고. 어디까지 멋있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좋은 선배네요. 이번 시합도 잘해서 좋은 성적 내고 네. 부상 조심하고. 네. 펜싱 인으로서 그 후배들이 앞으로도 큰 부상 없이 열심히 해서 저희보다 더 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단체전 우승했대요. 우와, 대박!